꽃의나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공주에 있는 행복다이기입니다. 공주 여러분, 제가 몇 번의 소개로 여러분께서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여기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산이에요. 주변이 다 산인데 지금 비가 와서, 오늘 촬영하는 날 비가 와서 여기 지금 커튼을 내려놨는데, 앞쪽에 보면은 바위가 보입니다. 결국 산이 보이고요. 여기는 동학사 가는 길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주 동학사 계룡산 국립공원 앞에 있고요. 굉장히 공기가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행복다육.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달궈진 아이들을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지난번에도 그렇고 굉장히 작게 달궈진 거예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가격이고, 완전히 다 흙가리를 다 해가지고 뿌리가 다 잡히고, 그리고 완전 굳혀진 아이를, 굳힌 아이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요. 뽑아가지고 일단 농장에서 데려와서 살충 살균을 다 해줍니다. 어떤 걸로 하냐면, 제가 이제 그것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저기 지금 세워놓으셨네. 요거. 요거를 살충 살균제 영양까지 되는 이 플라워 케어를 다 뿌려주세요. 그래갖고 완전히 깍지나 그 살균 처리를 다 해주면서, 요거 영양까지 주면서 관리를 해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입장도 도톰하고 튼실하고 윤기도 잘잘잘 흐르고요. 백분감도 좋고요.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아이들로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 영양제 여러분 필요하시면 사시라고 먼저 소개를부터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육들 보여드릴 테니까 선택을 해주시고요. 2만 원 이상 택배하시게 되면 보내드리고, 5만 원 이상 하시게 되면 무료 배송. 저 살충 살균제까지 같이 하셔서 5만 원 채워주셔도 같이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거 플라워 케어라는 아이예요. 요거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 병은 8,000원인데 10개 하시게 되면 한 개 서비스로 드려요. 유통기한은 3년. 그렇기 때문에 10개를 구매해 놓으셔도 3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놓고 가지고 놓으셨다가, 가져놨다가 보관해 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 영양 살충 살균제로 향기도 좋고 깍지, 진딧물, 곰팡이에 탁월하고요. 많이 흔들어서 잎과 뿌리에 뿌리면 아주 좋고요. 살균, 살충, 그리고 영양까지 여러분께서 챙겨 주실 수 있는 다육이, 친환경, 뭐라고 해야 되냐, 만능 방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충 살균제라고 써 있지만 영양까지 다 돼요. 원예용 영양제라도 되어 있죠. 생장 활력, 착색, 밸런스 유지, 상품성 향상까지 되고요. 500ml 용량이고요. 가격은 8,000원. 대상은 뭐 다육식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관엽에 뿌려도 좋고요. 수목류, 다육식물, 그 다음에 뭐 잎 전체 줄기 흔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과일, 그 과실나무에 뿌려주셔도 좋다고 합니다. 딸기 키우시면 딸기에다 뿌려주셔도 좋대요. 특히 이거 친환경이기 때문에 애완견 키우시는 그런 곳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면 이거 뿌려주시면 전혀 해가 없습니다. 제빛곰팡이, 진딧물, 응애, 이거 뿌려보신 분이 정말 효과 100% 보장하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이걸 사용을 몇 년 동안 하시잖아요. 작은 뿌리빨이, 뭐 이런 깍지벌레 이런 거 도움이 되고요. 고농축 유기 미네랄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 면역 향상, 수확량 증대, 그러니까 증대, 그러니까 과실에도 좋겠죠. 요거 필요하시면 같이 주문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홍포도 보세요. 대박입니다. 홍포도를 이렇게 달궈놨어요. 아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이즈 꼭 확인해 주세요. 이거 8cm 포트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니까 전체 사이즈 지름으로 쟀을 때 한 6cm 정도 부셔야 됩니다. 목대는 굉장히 굵은 목대에 목질화가 돼 있고요. 자구가 아주 바글바글 나왔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홍포도가 이렇게 달궈졌어요. 가격은 3,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거 좋아하시면 여러분 강추, 콩분해, 미니분해 식재하시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홍포도가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왔어요. 작은 데도 자구를 다 내고 있는, 이게 아마 저 영양제의 역할을, 전혀 영양제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홍포도입니다. 3,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이 아이 묵은 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샤인 브라이트가 색깔이 이렇게 왔어요. 찐빛감이 다 나왔습니다.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맑은 핑크와 함께 노란색, 그리고 핑크 점, 그리고 백분감도 있으면서 젤리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마르셀처럼 자구가 진짜 잘 나온 아이고요. 샤인 브라이트 젤리화가 되는 아이. 아, 너무 이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것도 전체 지름은 한 6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이쁘다. 어떡해. 요거 얼마예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샤인 브라이트고요. 그 다음에 설원이라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름 모를 아이가 선원이었나? 요거 같으네요. 요거 10,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 지금 꽃들을 잘라내서 지금 하엽이 되고 있는 거고, 동글동글한 잎성을 가졌고요. 백분감 있으면서, 요거 사이즈 이것도 6cm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요, 자국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가운데가 약간 핑크빛으로 돌고 있죠? 아주 동글동글 환엽성을 가진 아이, 설원입니다. 설원. 설원 맞죠? 설원. 요거 10,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옆에 보면, 후레뉴 후레쉬라는 품종이에요. 가격은 6,000원이고요. 아주 보라색이 진하게 점이 딱 찍혀 있습니다. 보라색이 핑크색이에요. 여기 보신 뽀얀 백분감도 있으면서요. 완전히 요도 작게 달궈져. 연지곤지 물도 막 비싸게 물이 드네요. 목대 굵은 목대가 있는 거고요. 굵은 목대에서 지금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이것도 작게 달궈진 거라서 또 사이즈도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레뉴 후레쉬라는 품종입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와서 자구도 너무 귀엽게 되어 있는 요 아이는 사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은 비올레타예요. 비올레타는 품종이고 요거 요또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수는 지금 5두 정도 되거든요. 5두, 요것도 5두 핑크빛으로 빛깔이 있고요. 작고 귀엽게 생긴 아이 동글동글 공수형을 하고 있는 거 요거 비올레타예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와서 이거는 애플 그레이스인가봐요. 그레이스. 요거는 4,000원이네요. 와, 근데 색깔 너무 이쁘네요. 이것도. 애플색, 사과색을 내고 있습니다. 백분감도 있어요. 백분감도 있으면서, 목대는 목질이 되어 있는 두꺼운 목대가 있습니다. 안쪽에. 사이즈는 작고 귀엽습니다. 여러분. 크진 않아요. 작은 거 좋아하시면 오늘 대박입니다. 요거 4,000원. 아주 좋은 가격이. 이렇게 달궈놨는데, 아주 좋은 가격. 4,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와, 이거 카렌입니다. 아, 카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거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진한 빨간색 라인이 아주 독특하고 눈에 띄게 선명하게 보이고요. 꼭 멕시코 로즈 또는 드림 로즈 뭐 그런 아이들을 비슷하게 닮은 아이 같아요. 요것도 작게 달궈져서요. 보시면 진한 빨간색 라인이 이렇게 예쁩니다. 수영도 너무 예쁘고 입장에서도 가득가득 자구도 옆에서 막 마구마구 나오고 있어요. 요거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자구 나온 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요거는 카렌이에요. 카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스킬라라는 품종인데 이 아이도 달궈진 거 보세요. 와, 예쁘죠? 4,000원입니다. 4,000원 스킬라 이렇게 짤뚱하게 당겨져 달궈져 있고요. 요런 색깔도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진한 또 더 진한 또 핑크색. 너무 이뻐요. 다 2두로 되어 있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이게 4,000원이고 너무 이쁘네요. 그 다음에 아비유라는 품종인데요. 요거는 이제 솜털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게 달궈진 거예요. 아비유도 큰 게 많은데 작게 이렇게 빨갛게 지금 색깔도 되고 있고 하얀 솜털도 있고요. 작아요 여러분. 작다는 거 제가 강조하는 거. 이렇게 9cm 포트구나. 이거는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요거 2두로 되어 있고요. 아비유도 완전 빨강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겁니다.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모이칸이 있습니다. 와, 모이칸도 군생인데 얼굴 두수가 이거는 3두로 되어 있고 얘는 찐핑크의 진한색 가장자리부터 색깔을 내주는 아이예요. 지금 그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요거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요것도 9cm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주 작게 달궈져서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모르파티인데요. 이것도 크지 않아요. 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작게 달궈져 있으면서 목대가 목질이 돼 있고 또 핑크색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와, 3,000원입니다. 대박입니다. 와, 이거 작은 거 좋아하시면 오늘 진짜 완전 강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이거 다 어떻게 안 예쁜 게 하나도 없네요. 와, 3,000원입니다. 가격도 완전 환상이죠. 아모르파티고요. 와, 이건 뭐야? 너무 예쁜데? 가격도 너무 좋아. 세상에나, 이거는 3두짜리예요. 좀 사이즈 작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대박. 젤리 보라공주 스페셜. 젤리가 됐어요. 6,000원이네요. 와, 젤리. 백분감도 있으면서 가운데 완전 보라젤리 됐는데 너무 예뻐. 얘는 2두고 다 가격 같은 것 같아요. 이거 외두고, 여기는 2두. 와, 가운데가 완전 젤리가 됐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얘는 3두. 아직 얘는 성장을 했고 젤리가 덜 됐지만 사이즈는 좀 더 풍성하고 크죠? 와, 너무 예쁘다. 얘도 진짜 깔끔한 수영이네요. 이렇게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젤리 보라공주 스페셜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블랙 폴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뻐요. 핑크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장이 로라처럼 입장이 동글동글 넓적하게 생겼어요. 블랙 폴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cm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가득 차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잉어 신상 잉어래요. 와, 색깔 보세요. 이렇게 투명하게 색깔이 핑크로 나와 있고 얘는 좀 진한 핑크인데 얘가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맑게 되나 봐요. 옆에 것처럼.
요렇게. 너무 이쁘죠? 얘는 7,000원이에요. 7,000원. 잉어래요. 잉어 신상. 사이즈는 작아요. 크지 않아요. 사이즈 작습니다, 여러분. 요거 확인해 주세요.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표가 없네. 이거 그거가 테이로사나 피카츄 뭐 그 중에 하나 아닐까? 잠깐만요. 자, 이름 찾았어요. 얘 비슷한 게 테이로사. 뭐 피카츄 뭐 또는 뭐 있지 또 하나 뭐 있어요. 근데 얘는 테이로사라고 합니다. 아, 색깔 너무 이쁘죠.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 대박이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포트에 가득 차 있고 얘는 3두로 되어 있고 얘는 2두입니다. 2두. 얘는 4,000원입니다. 4,000원이고 폴라리 아트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한 거 큰 사이즈 좀 보여 드렸죠? 요거는 4,000원. 색깔 보세요. 완전 핑크고요. 요것도 작게 달궈진 거라서 작은 미니분의 식재를 하셔야 맞는 사이즈예요. 4,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건 폴라리 아트입니다. 색깔 너무 이쁘고요. 노을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노을. 이것도 완전히 노을처럼 붉게 물을 들여주는 거고요. 손톱끝이 이렇게 뾰족하면서 창과가 창처럼 크는 아이거든요. 사이즈는 이것도 한 5에서 6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엘리샤브라는 품종인데, 아, 이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콜로라도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이렇게 예쁩니다. 얘는 이제 더 달궈졌나봐요. 이렇게 지금 색깔이 투명하게 바뀌었고요. 요거 이제 4두고, 얘도 3두. 와, 백분감 있으면서 너무 이쁩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처음 봤죠? 저도 처음 봤어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지금 여름인데, 대박. 이거 빨리 가져가셔요, 여러분. 이렇게 묵은둑이 작게 달궈진 거라 여름에도 아마 물 빠짐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6,000원입니다. 6,000원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순수라는 품종인데, 요 아이도 백분감이 있습니다. 백분감 있으면서 3두로 되어 있고, 동글동글 환엽을 가지고 있어요. 손톱끝이 아주 까만 점을 딱 찍었고요. 백분감 있으면서, 이쁩니다. 아주 짤뚱하게 달궈진 거고요. 요거 순수라는 아이예요.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보라공주. 보라공주도 뽀얀 백분감 있어서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왔습니다. 백분에 가려져 있는 거고, 백분을 지어내면 진한 보라색이고요. 이것도 2두로 되어 있거든요. 2두로 되어 있는, 얘는 3두네?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보라공주입니다. 또 9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와, 색깔 너무 다 이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랄라라는 품종 미인 종류아예요. 보라색의 빛감, 그리고 백분감이 있으면서 자구가 지금 목대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영을 하고 있는 랄라라는 품종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것도 이쁩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다 달궈졌습니다. 이건 랄라라는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이뻐. 화가. 화가가 이렇게 이뻐요. 4,000원이에요. 4,000원. 대박. 색깔 보세요. 완전히 이게 철학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린 거예요. 지금 철화는 아니고 색깔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색깔 너무 이쁘죠? 화가입니다. 4,000원입니다. 화가도 작은 소형 미니 콩분이나 미니분에 식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4,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라쿤 비너스라는 품종이고, 얘도 4,000원이에요. 얘도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뽀얀 백분감 있으면서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고 있는 동글동글한 수영이고요. 이거 라쿤 비너스도 4,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 보라카이가 있어요. 보라카이는 좀 사이즈가 크면서 빛감 좀 덜 들어왔습니다. 가운데가 진한 보라색이고요. 가장자리는 노란색으로 색깔을 내주잖아요. 얘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군생이고, 얘도 9cm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고요. 얘는 5,000원에 드립니다. 수영 아주 풍성하고 예쁘죠? 가운데 진하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보라카이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메가 퀸입니다. 얘는 좀 달궈져서 묵둥이 색깔이 좀 나왔고요. 옆에 부분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똑같은 아이예요. 다 똑같은 아이인데 색깔이 좀 다르게 올라온 거고요. 이렇게 모두 가격은 같습니다. 4,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메가 퀸이고요. 그 다음에 베르테르가 이렇게 작게 달궈져서 너무 이쁘죠? 와, 작은 거 좋아하시면 진짜 오늘 대박입니다. 요거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와,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베르테르 3두. 백분감도 있으면서 핑크핑크합니다. 요거는 베르테르입니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맥스 퍼플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맥스 퍼플. 와, 이거 6,000원입니다. 6,000원. 대박. 6,000원. 이렇게 짤뚱하면서 가운데가 완전히 젤리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동글동글 수영이고 꼭 사라이메를 닮았네요.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줄 것 같습니다. 백분감 있습니다. 맥스 퍼플 6,000원입니다. 이것도 2두로 모두 되어 있고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니분이나 콩분의 식재를 하셔야 맞는 사이즈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고, 묵둥이고요. 와, 캐롤이 이렇게 지금 달궈졌어요. 작아요. 콩분용입니다. 콩분 2두로 되어 있어요. 와, 캐롤 이렇게 있으면 색깔 나온 거 보세요.
얼굴 하나 이게 한 5cm, 얘는 4cm 막 이럴 것 같아요. 2두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플리라는 품종이 있는데 제플린 손톱 길이가 있으면서 완전 진한 보라색이고 백분감 있고 보라색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온 군색 이거는 6,000원 제플린입니다.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옹나비라는 품종인데 얘가 옹나비가 아이스그린과예요. 백분감 있으면서 핑크색 빛감 올라온 거 보이시죠? 가운데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풍성합니다.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게 올라왔죠? 옹나비고요. 그 다음에 겨울꽃. 겨울꽃도 백분감 있는 아이 핑크빛으로 색깔이 올라오고 와주고 있고 군생이고 이 아이는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이쁘죠?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어필라인데 이렇게 맑게 들어왔어요. 와, 색깔 기가 막히죠? 작아요. 한 5cm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3,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와. 색깔이 너무 이쁘다. 대박. 파이어필라입니다. 이거는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와, 색깔이 너무 투명하게 바뀌었어요. 대박이에요. 세상에. 그 다음에 플링크라는 품종. 플링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백분감 있어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작게 달궈진 겁니다. 다. 얘는 4,000원이에요. 4,000원 플링크 얘도 백분감 있으면서 지금 여기 핑크빛으로 올라오고 있는 자구가 있는 아이 플링크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플링크 얘는 좀 커요. 철아 얘는 철아입니다. 철아 아까는 군생 요건 철아는 5,000원에 얘도 같은 품종인데 얘는 철아예요. 여기도 철아죠? 여기도 철아죠? 얘 옆에 엮인 거 철아죠? 철아는 5,000원에 드립니다. 전체 사이즈 한 5, 6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샤니가 있는데 얘도 사이즈 작아요. 5cm 정도 보셔야 돼요. 5cm. 3,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3,000원. 색깔이 너무 이쁘죠? 그런데 샤니예요. 대박. 샤니가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샤니입니다. 3,000원에 드리면서 옆으로 갈까요? 애플이 있어요. 애플. 한엽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롱기시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짝뚱합니다. 6,000원입니다. 여기도 사이즈 작아요. 한 5cm 정도 보셔야 됩니다. 약간 주황빛도 돌고요.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는 애플 얘는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블로리아인데 완전 붉게 물을 들여주는 아담을 좀 닮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는 붉게 물이 되어 있고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전체 사이즈 한 6cm 보시면 되고요. 얘는 8,000원입니다. 8,000원. 얘도 자구가 이렇게 삥 둘러서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얘는 6,000원입니다. 블로리아. 나중에 붉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나올 것 같고요. 블라서밍 스페셜. 와, 얘는 가운데. 대박. 완전 핑크 젤리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8,000원인데 얘 가운데 보세요. 얘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완판되고 다시 왔거든요. 양쪽이 자꾸 나오고. 얘는 그 계절금이 아니에요. 이 자체예요. 얘 여름에도 이렇게 된대요. 안 없어지는 아이래요. 이대로 젤리가 되는 거죠. 지금 옅어진 젤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핑크 가운데 완전 젤리 됐고 자구도 잘 나오나 보다. 자구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기도 자구 있고 그럼 다 이렇게 얘는 철화처럼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네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스페셜 블라서밍 스페셜이에요. 8,000원입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얘도 옆에 자구 달았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맵이나 금이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와, 이거 8,000원이면 굉장히 가격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생얼도 같이 있는데 맵이나 금입니다. 목대 목질화 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생얼도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건강에 오래 유지가 된다 해요. 아주 좋은 사이즈 중사이즈고요. 맵이나 금 이렇게 풍성한데 여러분 이거 얼마? 8,000원. 원래는 12,000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가격 보여드릴까요? 원래는 12,000원인데 오늘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맵이나 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휴비스 3만원. 얘는 휴비스 금종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약간 여러분 피를 보세요. 연지곤지 피를 나지 않아요? 손톱끝이 아주 진한 핑크로 물을 딱 찍고 있고요. 목대는 먼저 굵은 꿀목대가 있고요. 동글동글 입성이고요. 연지곤지 수영하고 아이보리 수영하고 비슷한데 얘는 목대가 좀 길게 새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묵둥이고요. 얘는 3만원입니다.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는 휴비스 3만원 묵둥이에요. 대품인데 지금 이렇게 달궈져 있습니다. 휴비스고요. 상그릴라가 색깔 너무 이쁘다. 현상이죠. 얘도 지금 화분이 크잖아요. 목대 수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가격 6,000원이거든요. 와, 굉장히 맑게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그릴라 목대 긴 수영이고요. 얘는 6,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뒤에 보면 금작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금작.
이렇게 생겼어요. 자구 얘도 잘 나오나 봐요. 목대 굵직 굵고요. 작게 달궈진 거고요. 얘는 6,000원입니다. 6,000원에 보여드려요. 금작입니다. 금작 6,000원이고요. 키츠미 색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진한 핑크는 색깔이 나왔어요. 가격은 4,000원이래. 대박. 완전 이쁘지 않아요? 삼두근색으로 키스미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안젤리나 같은데 엔젤리나 만원. 얘도 둥근 환엽이고 핑크 영원하게 나왔고요. 삼두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 좋고 목대 완전 굵은 목대에 목질화가 됐고요. 여기 자구도 하나 나와 있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만원. 이거는 엔젤리나 묵은두근색 이렇게 핑크색 빛깔 이렇게 영원하게 나중에 올라오고 노란색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엔젤리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피샤라는 품종인데 와 파피샤가 이렇게 이쁘네요. 8,000원 주면 이 색깔 보세요. 삼두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이쁘죠. 파피샤예요. 파피샤 외두가 이 정도 가격 가지 않아요. 삼두나 되고 얘는 더 많네.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피샤도 귀한 품종 많이 소개 안 되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파피샤고요. 블랙 마디바가 완전 환엽성을 가지고 있고 짱뚱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프릴감 완벽하고요. 입상 도톰, 입성이 도톰하고 사이즈 좋고 요거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두 이두로 되어 있거든요. 요 아이를 8,000원에 드립니다. 와 완전 블랙 올 블랙으로 다 가장자리는 이게 사실 블랙이 아니라 보라예요. 보라가 진하게 된 건데 지금 블랙으로 보이기 때문에 블랙 마디샤 마디샤란다 마디바 8,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니힘의 사라힘의 사촌 같아요. 가운데 완전 맑은 톤으로 빛감 나왔고 진한 보라색 완전 블랙으로 다 바뀌었죠. 너무 이쁘죠. 소떡끝도 완전 매력이고요. 완전 짧게 짭짤하게 달궈진 거 요거는 사라힘의 6,000원입니다 오미힘의 오니힘의입니다. 오니힘의 6,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즈타로즈 6,000원 노란 빛깔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란 빛깔이고요. 안에 목질되어 있는 목대 되어 있습니다. 목대. 와, 이것도 10cm, 아이고,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군생이에요. 얘는 6,000원이래요. 와, 이쁘죠. 자구도 많이 있고요. 6,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돌기 샤프. 와,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니야? 만원이에요, 만원. 뾰족한 손톱 보세요. 대박. 찐 보라색으로 물듦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돌기 샤프라는 품종이래요. 돌기 샤프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넷 사 둘 둘 넷 다섯 사 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cm 포탄이 들어갔는데 너무 이쁘다. 카시스마 작년 색깔 완전 보라색으로 빛깔 다 나왔고 붉게도 이렇게 바뀌어주고 있는 요 아이는 만원입니다. 만원이고요. 와 이건 레드 시리우스 대박. 와 이쁘지 않아요? 핑크로 진하게 온몸이 다 물이 들어있으면서 손톱 끝은 까맣습니다. 가격은 6,000원 별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는 작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크지 않아요. 레드 스로 시리우스 목대는 목질 다 돼 있고요. 요거 여러분 6,000원에 드립니다. 레드 시리우스 6,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천탑처럼 생긴 거 클루멜라라는 품종이고 6,000원이고요. 자구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어요. 노란 빛깔이 보이고요. 자구도 많이 달려있죠. 요거는 클루멜라라는 품종이고요.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 여기 사이사이에서 나중에 이제 자구도 나와요. 요거는 클루멜라라는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사홍. 고사홍이 빨갛게 보여주니 예쁘죠. 이거 철화요? 꼭 철화인데? 얘는 철화예요. 중간에 이게 철화예요. 철화고, 요거는 이제 생얼로 다 풀린 것 같아요. 얘는 완전히 빨갛게 물들었네요. 가격은 12,000원이고 포트사이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사홍 완전 풍성한 군생이고요. 옆에 이거는 엠버로즈 2만원에 드립니다. 와 이거는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고요. 손톱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엠버로즈 이것도 대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큽니다. 와 여기 이거는 완전 초대형 대품이죠. 다른 거에 비하면 와 요거는 보라색 빛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만원에 드리고요. 레드크라우스 철화 이거는 12,000원 완전 빨갛게 색깔 나면 환상이죠. 큽니다. 생얼도 같이 있고요. 요것도 15cm 포트 들어가 있어요. 부채꼴 통목대 빨간 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엮인 수영이라든지 생얼도 같이 있는 요 아이 중사이즈 묵둥이 전체적으로 다 진하고 이 수영 멋지다.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와, 요건 전체 20cm 나올 것 같습니다. 요 빨강으로 전체 색을 다 내줄 거예요. 레드 크라우스 철화입니다. 묵둥이고요. 1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라즈 댄스라는 품종. 오, 이름 특이하네. 신상이래요. 2만원이에요. 근데 얘 입장이 독특한 게 약간 옆으로 생장점이 누워있으면서 입장이 좀 뭐라 하지? 꼬불꼬불.
풀감이죠. 약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겼어요. 목대는 목질이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묵은둥이고 색깔은 지금 옆에 보면 약간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2만 원이에요. 신상이고요. 묵은둥이고요. 라즈 댄스 신상입니다. 옆으로 긴 수영입니다. 요거는 2만 원이고 빈센조가 지금 피멍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왔죠? 요건 12,000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한 피멍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물감을 흘린 것처럼 그런 수영, 그런 빛감을 내주더라고요, 얘가. 가을 되면 완전 이뻐요. 요거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1cm부터 안에 들어가 있는 빈센조가 사이즈가 좋은 군생입니다. 12,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브스타인데요. 요것도 묵은둥이, 지금 색깔은 빠진 상태고, 요거 진한 핑크 색깔 나오면 진짜 이쁘잖아요.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도 이거 지금 11cm 포트인데 훨씬 더 크거든요. 애들이 군생이고 둘레 여섯 여덟 개 8두 둘레 여섯 일곱 이런 얼굴 커서 7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으로 준비가 돼 있고 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이쁘잖아. 이거 뭐야? 카시오 조금이야? 카시오 조금도 이런 아이도 있어요. 카시오 조금 이쁩니다. 가격은 10,000원인데요. 완전 짤뚱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두고요. 진한 보라색과 백분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두로 굳혀진 것도 있고 외두 얼굴 크면서 자국 하나 나오는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요거 11cm 포트에 있어요. 얘는 옆에 3두네요. 양쪽에 자국이 나와 있습니다. 카시오 조금이 이런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네, 10,000원. 가격 좋죠? 네, 핑크 플로라입니다. 핑크 플로라가 요거는 9,000원 준비되어 있는데 완전 짤뚱하게 얘도 바뀌어져 있고요. 핑크색 뒤에 입면에 들어가 있고요. 짤뚱 입장 그렇게 크지 않고 얼굴 두수가 좋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뭐 이렇습니다. 아래쪽에 또 자구도 내고 있고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지금 색깔이 나오면서 짤뚱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핑크 플로라 아주 풍성한 구색 아주 단단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얘는 철학기가 있네. 철어케가 있어요. 철어는 비싸지 않아요? 요거는 핑크 플로라 9,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요거는 랄라. 랄라도 작은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게 어디 있을 건데 얘는 커요. 사이즈 8,000원. 얘는 중 사이즈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것도 백분감 있으면서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고 있는 동글동글한 미인처럼 키우는 거고요. 중 사이즈 자구 밑에서 이렇게 내고 있고요. 얘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건 또 랄라. 이것도 똑같네. 똑같은데 얘도 8,000원. 얘는 좀더 달궈졌어요. 달궈졌어요. 이렇게 선택은 자유. 요거 밑에 게 짤뚱하게 더 바뀌어지고 노란색으로 나온 게 좋으시면 이거 달라고 하시고 그냥 랜덤으로 받으시면 그냥 사장님께서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고 요거는 랄라입니다. 8,000원 중사이즈고요. 그다음에 헤븐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헤븐 백분감이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색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얘는 8,000원에 드립니다.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얘도 신상이래요. 신상인데 이렇게 핑크 빛감. 얘는 약간 노란색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얘는 8,000원이고요. 실루엣이 이렇게 맑게 완전히 달궈졌네요. 이런 거 6,000원입니다. 6,000원. 10cm 포트 안에 있고요. 짤뚱하게 환엽성으로 다 바뀌었고요. 가운데가 약간 젤리끼가 있는 것처럼 맑은 톤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목대 목질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6,000원입니다. 실루엣이 이렇게 예뻐요. 그 다음에 피치스 앵크림 색깔 나온 거 보세요. 와, 피치스 앵크림 색깔 나오기 진짜 힘든데 이렇게 색깔이 나왔습니다. 4,000원입니다. 4,000원. 목대는 아주 굵은 목질화가 되어 있는 목대 있고요. 4,000원 드리고요. 10cm 포트고요. 요 화이트 수완도, 완전히 가운데가 연두 젤리 다 바뀌었고요. 핑크빛 살짝 돌면 예쁘잖아요. 얘가. 핑크색 라인 칠해줍니다. 지금 살짝 들어가 있는데, 얘는 자구도 잘 나오고, 젤리가 되는 거고, 맑은 톤으로 색깔을 내주면서,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려주면 환상이죠. 화이트 수완 군생이에요. 여기 10cm 포트고요. 15,000원이고요. 네, 문가드니스, 금이래요, 이게. 금. 2만 원에 드리는데, 금. 금이 있습니다. 금이 있는 철화. 금이네, 이런 거 보면. 금. 와, 이쁩니다. 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철화입니다. 문가디스 금 철화. 2만 원에 드립니다. 2만 원. 수영, 요 생얼도 있는 것도 있고, 큰, 이러는 수영. 목대는 목질화 다돼 있고요. 이렇게 생얼이 있으면서 철화로 같이 엮인 수영도 있고, 풀린 것도 있고 그러네요. 요거 요런 것도 있습니다. 와 이거 2만 원에 데려가세요. 문과드니스 금입니다. 금 묵등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레드베리 철화래요. 철화 이렇게 큰데 8,000원이라고? 잘못된 거 아니야? 18,000원 아니야? 와 대박 가격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굳이 길게 말안 해도 돼요. 세상 이게 8,000원이 요 정도가 8,000원이에요. 요 정도. 요 달걀만한 사이즈 그게 8,000원이거든요. 이거 지금 10
1cm부터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어. 사이즈 너무 좋아요. 전 레드벨이 철화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철화네요. 이 빨갛게 물들진 너무 멋지잖아요. 와, 이건 완전 뭐 대박 가격이네요. 이거는 꼭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쌉니다. 너무 싼데요? 이거 8,000원 말도 안 돼. 완전 싼데요? 레드베리 철화였습니다. 여러분, 8,000원에 데려가세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공주에 있는 우리 동학사, 계룡산에 있는 동학사 부근에 공주다육, 공주 행복다육에서 와, 행복다육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와, 짤뚱하게 이렇게 달궈진 아이들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또는 작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기회 진짜 득템 기회가 아닐 수 없어요. 환상입니다. 꼭 득템해 주시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도 지금 달궈진 거고 가격도 너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오셔도 돼요. 대전이나 뭐 청주 이런 데 세종 뭐 공주 뭐 사시는 분들 아니면 그 옆에 가깝게 사시는 뭐 유성이라든지 뭐 저쪽에 괜찮아요. 1시간 정도 걸리시는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계룡산에 있는 여기 동학사 부근 맛집도 많잖아요. 비빔밥이라든지 산채 나물 정식 이런 거 생선구이 정말 맛있게 많이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시원한 바람도 쐬시고 동학사 여기 행복다 구경도 하시고 일석이조죠. 오셔서 바람 쐬러 오시고 예쁜 아이들 골라 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안녕히 계세요.